안녕하세요, 닥터 스리디입니다. 오늘 이상한 물건을 제가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. 이게 뭘까요?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?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면 바로 무선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. 핸드폰을 꽂으면 정확하게 무선 충전기가 중앙에 올 수 있게 제가 모델링을 해서 이걸 어디다 사용할 거냐, 배달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직접 식당이나 배달집을 운영하시면서 바이크에다가 충전 거치대를 많이들 달아 놓으시는데 그 충전 거치대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바이크 충전 거치대의 단점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엄청 뚱뚱하다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자석 달려있고 배달을 안 할 때도 이 상태로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. 그리고 또 하나는 비가 오는 날 이 부분이 비가 오는 날은 또 충전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도 보시면 녹이 나 있고요. 그리고 한겨울에는 사실 붙이는 건 자리가 엄청 세기 때문에 잘 깨집니다. 출력물이 나왔네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중에 파는 무선 충전기죠. 무선 충전기를 딱 잡아줄 홈을 하나 파준 거고요. 홈 파진 거에 핸드폰이 들어가게 되면 정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센터를 잡아봤습니다. 요 밑에는 홈을 파줬죠. 그래서 여기에 케이블 잭이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무선 충전기에 꽂히게 되고 그 상태로 끼우게 되면 완성이죠. 여기에 이제 이 전원은 USB 케이블이니까 잘라서 바이크에 달려있던 5V로 변환해주는 레귤레이터 그 선과 요 선을 연결만 해주면 끝입니다. 그리고 요 부분은 방수가 되게끔 실리콘이나 본딩 처리를 좀 해줘야겠죠. 바이크에 떼어낸 부분이죠. 이 부분에 볼마운트가 들어가고 그 위에 여기에 바로 장착을 하려고 했는데 레귤레이터도 달려야 되고 뭐 여러가지 선 정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급한대로 나무 조각을 하나 잘라서 나무 조각 위에 얘를 붙이고 요 뒤편에다가 레귤레이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. 요 볼마운트랑
자, 이거는 제가 실제 배달 대행 기사님들 쓰고 있는 앱을 한번 깔아봤습니다. 이 앱이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거든요. 이 많이 잡아먹는 배터리를 무선 충전이 그 이상을 충전을 시켜줄 수 있는가, 그 부분을 일단 테스트 해보려고 지금 좀 달려봤는데 충전이 아주 잘 되고요. 레귤레이터를 5V에서 9V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충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. 밖에서 보니까 불빛이 더 잘 보이네요. 그죠? 바이크 무선 충전 거치대 완전 대성공입니다.